생방 노래방 특집에 임하는 가구가 애매하게 할 바에야 웃음을 드리겠다. 쟁반 가지고 사실 웃음 드리기가 쉬운 일 아닌데. 저 괜찮으시겠어요? 쟁반의 요정이잖아요. 아니 제가 되게 막 음치에다가 박치에다가 가사도 못 외우고 심각하거든요. 아 그래요? 진짜? 아 망했다. 쟁반 노래방에 딱 맞는. 예. 항상 이상으로 좀 이렇게 놀라실 것 같아가지고. 아 그 정도예요? 네. 그래요. 그렇게 하면 재밌어요. 아니 근데 최민정 선수가 네. 김명수 씨의 미담을 진짜? 네. 그 어려운 걸 발굴했어요. 네. 아니 인연이 있으세요? 직접 뵈지는 못했지만 네. 이제 그 올림픽 때 한창 이제 중국 선수들이랑 마찰이 일어났을 때 네, 네, 박명수 씨가 라디오에 나오셔가지고 이제 그 중국 선수들 반칙한 거에 대해서 되게 따끔하게 얘기를 해주셨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제가 이제 그 SNS에 욕을 먹고 있을 텐데 이제 되게 좀 이제 재밌었던 댓글은 막 오늘 밤 반칙왕 나야나 막 이런 거 있었고 예, 그 나머지는 이제 중국어라서 좀 읽지는 못했지만 되게 막 좀 그런 건 재밌기도 하고 이제 좀 속상한 부분도 있었는데 마침 박명수 씨가 따끔하게 혼내주신 덕분에 제가 마음의 위안을 되게 많이 받았어요. 예. 그 얘기 들어보니까 그 이후에 박명수 씨도 같이 욕을 많이 먹었어요. 전 세계 계셨던 분들이 최민정 선수한테 달려있는 글들이 박명수 씨한테 댓글이 만 개가 다닌다. 댓글이 만 개가 다니는데 천만 다행인 것은 네. 마음에 상처를 받지 않았어요. 아 그럼요. 그런 거 없어요? 자 중국만. 내가 좀 남달랐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예선전부터 그 영국의 이제 엘리스 크리스티 선수랑 좀 유력한 메달 후보 선수랑 맞아요. 기록을 번갈아 가면서 계속 깨고 있었어요. 올림픽 네. 레코드를 막. 그래서 저 이제 준결승 때 이제 꼭 깨가지고 제가 이제 살짝 기대를 했죠. 어? 이거 들려나? 하면서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딱 탔는데 실격 판정을 딱 받고 나서 아 이게 내 게 아니구나 이러고서 이제 빨리 입고서는 인터뷰 때 정말 그 최민정 선수가 멋있었어요. 네. 저는 그 아직도 기억을 하는데 아직 가야 할 길 더 있으니까 손 짚고 나가서 이제 그렇게 진로 방해가 되면은 손을 안 짚고 나갈 수 있게 생겼죠. 더 꿀잼씨 아닐까 싶어요. 손을 대서 이렇게 실격이 됐으니까 내가 손을 안 대고 타겠다. 멋있다. 네. 좋아. 그런 실격 좋아. 줄려면 줘봐라. 네. 네. 진짜 멋있었어요. 네? 또 자신감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아, 그러니까요. 아니, 그 인터뷰 후에 좀 별명이 생기셨다고. 네, 이제 꿀잼 최민정 선생 이렇게 해가지고 별명이 생겼었는데. 근데 이렇게 하면 굉장히 방해받지 않아요? 어렵지 않습니까, 이게 네. 사실? 그렇죠. 네. 그래서 500m 같은 경우에 이제 속도가 많이 나기 때문에 이제 제가 손을 짚었었는데 네, 맞아요. 실격을 주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요? 손을 올려서 해야지. 자, 세 번째 시도입니다. 세 번째 시도. 하늘 땅만큼 엄마가 음을 못 들어갔어요 지금. 자, 네 번째 시도. 하늘 땅만큼 좋아. 엄마가 제가 보기에는 지금 우리한테 필요한 찬스는 우리한테 필요한 찬스는 자리 바꾸기. 바꿔야 돼. KBS KBS KBS